그러니까. 우리도 있어요 그럼? 한 달에 뭐 3,400 정도는 예. 술값으로만? 어 얼마 벌어요? 제가 직업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얼마 버냐고 직업 많은 건 알았고 화낼 줄 알았어. 왜 이렇게 화내요? 오지랖이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약간 아니, 실례는 화났어. 되겠지만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 대략 한 이제 3,400 정도는 이제 제가 그대로 쓰네 그 돈을? 네, 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 그게 기부예요 사회에?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 경제가 이제 광주가 이제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제가 누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120만 원의 술값이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 술값 위에 쓰다 보면은 카드값이 밀리거나 너무 많이 그렇지, 나올 때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현금 서비스, 현금 서비스도 받게 되고 술 먹으려고? 예, 카드 대출도 이제 카드값을 막아야 되니까요. 아니 술도 안 드시는 분이 어, 답답하다. 현금 서비스까지 하면서 내는 거 남편이 알고 있었어요? 현금 서비스 받은 거는 지금 알았어요. 아, 진짜. 완전히 배신감 이거는. 배신감이요? 배신감도 있죠. 그러니까. 너 아내분은 한 달에 얼마나 써요? 저는 생활비로. 10만 원도 안 쓰는 어머야. 것 같아요. 생활비로? 10만 원이 안 돼요, 생활비가. 아기를 가지면 엄마 맘들이 다 그러잖아요. 뭐 좋은 거 먹이고 예쁜 거 그럼요. 입히고 싶은데 지금 그런 거는 생각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용품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준비한 걸로는 젖병 그거 산 것밖에 없어요. 젖병이요? 다 사야 되잖아. 아, 아직까지는 임부복을 안 입고 오신 거는 없어서 안 입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 저건 인부복이에요. 네, 이거 위에 올라가는. 저도 그냥 티로 입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런 티가 많아가지고 인부복이에요. 진짜 제가 살면서 진짜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현금 서비스 말고 또 있어요? 예. 그 우선 갑자기 자주 가는 술집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술값을 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갑자기 외상을 했다고. 저는 외상을 안 하는데. 근데 무슨 명함을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명함에 제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명함을 제 몰래. 판 거야? 예, 제 몰래. 외상 전용 명함을? 예, 명함을 팠어요, 제 거를. 제가 그 명함을 돌린 거예요, 술 먹고. 그렇게 한 1년 동안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을? 예. 그때도 결혼했었어요? 아니, 그때 딱 결혼 전. 아, 나는 그러면 전 결혼 전이 결혼 전 얘기. 결혼 전. 애 나올라 또. 결혼 전이야. 결혼 전이야. 결혼 전이야. 아니 그 명함을 진짜로 이렇게 외상을 한 거예요, 진짜로요, 명함으로? 근데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 친구가 왔을 때만 썼습니다. 술 안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뭘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당연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친구 명함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명함을 몰래. 야, 네 명함인데 내가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몰래 한 거 아니에요? 몰래 한 건 아니고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그거지 뭐야. 그게 몰래지! 되게 계산이 이상하다. 아니 나중에라도 돈을 갚았어야죠. 근데 갚을 수 없는 게 저도 이미 이제 월급을 넘어선 순간인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지금이라도 갚아야 되는 거 예. 저기요, 장난 나랑 지금 아냐? 여쭤볼게요. 그 솔직히 이 친구가 왔을 때 친구 명함만 그때 썼다 이러셨는데 이 친구랑 같이 안 먹어도 다른 사람이랑 먹은 것도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있겠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딴 얘기네. 노코멘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단호하게 인연을 끊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본 적은 있으세요? 진짜 이거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폭발을 해가지고. 그때 톤으로 말해봐봐요. 친구한테 했던 그때 톤으로. 엠마! 엠마! 웃기잖아. 근데 그 이게 진짜 화났단 말이야. 이게 화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진짜 화낼 때 한 거래. 아내분 진짜 화났을 때 이거예요? 이 표정이. 아내분 빵 터졌어요. 아내! 진짜? 아니 되게 지금, 귀여웠는데? 지금 누구? 진짜 화난 얼굴이에요? 다시 해보세요. 그때 뭐라고. 엠마! 너 나 이제 볼 생각하지 마라. 나는 진짜 너랑은 못 있겠다. 너 진짜 이렇게 살려면 나 볼 생각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가 뭐래요? 이제 왜 봐! 왜 봐! KBS